5.16 이후에 이 내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5.16 군사혁명. 내각 발표했는데, 그때 그 나이를 보면은 세대 교체가 아주 실감이 나요.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발표한 내각의 내각 수반 겸 국방부 장관은 장도영, 39살이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김홍일, 이 사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57세였어요. 내무부 장관은 한신 육군소장, 나이가 40살. 재무장관 백승진 육군소장, 나이 40. 법무장관 보은정 육군준장, 41. 문교부 장관 문희석 해병대 대령, 나이가 40.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 박기석 육군대령, 이 사람 나이가 34살입니다. 34. 장경순, 지금 살아계시는 당시에 육군준장, 40살. 상공무 장관 정래혁, 이분도 살아계시죠. 당시에 38. 보사부 장득성 공군준장, 44. 교통부 장관 김광옥 해군대령, 36. 최신부 장관 배덕진 육군준장, 38. 공무원 사무처장 김병삼 육군준장, 40. 공보부장 심흥선, 36. 김종필 씨는 37이었어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주도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고, 그렇게 국가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나이가 그 앞에 장면정부 시절에 강요될 나이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가 떨어졌어요. 세대교체가 일어났어요. 세대교체. 세대교체. 그 다음에 지도세력이 민간에서 군인으로 갔다. 그리고 가장 큰 테마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다. 민족주의로 갔다. 민주주의에서 민족주의로, 국가주의로 이렇게 갔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아가지고 2011년의 대한민국과 2011년의 이집트의 차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부러워하는 사람 없죠? 한국에서 이집트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만큼 우리가 몇 단계를 앞서가면서 이제는 선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훈수를 둡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집트 사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아, 이제는 각 사회의 욕구 분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금은 한마음이 됐다. 이집트 사람은 지금은 한마음, 무바라크를 타도하는 데는 한마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갈라질 것이다. 여기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 근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고민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어떤 좌익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인 것처럼 이 무슬림 형제단을 정치에 참여시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하고 이 평화협정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단계를 이미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계를 이집트 혁명과 같은 단계를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다 거쳤기 때문에 성숙된 눈으로서 또는 선배의 눈으로서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예견도 하고 분석도 한다. 그것은 뭐냐? 한국 사회가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군사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국의 5.16을 주도했던 세력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미국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훨씬 더 코스를 제대로 잘 잡았다. 나세르보다는 우리가 훨씬 코스를 제대로 잡았다. 나세르는 괜히 반미로 가고 반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참여를 했지만은 우리는 친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제발전, 복지, 그리고 점진적 민주화로 가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5.16 50주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이집트라는 거울에 한국을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50년의 5.16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고 3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